한 5분 정도만 있어볼까요? 괜찮나요? 네, 좀 좋습니다. 또 어깨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결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 이거 그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조금 뒤로 나가 있진 않나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지금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때 얘기를 해주셔갖고 지금 되게 자연스러워요. 예비 동작을 하시잖아요. 네. 네. 이 준비 동작 준비 동작이 나오실 때 이제 지금은 원래 제가 전공생들을 처음 가르칠 때는 다 꺾어서 쳐요. 이 공간을 놓는 것보다 그냥 단순히 반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긴 하거든요.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이 공간을 가지고 놀아라고 하지 않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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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나눠서 기계 돌아가듯이 딱! 딱! 이렇게 가르치긴 해요, 처음에. 네. 왜냐면 어린애들은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네. 훨씬 감각적으로 치기 쉽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마기님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이나 이런 어느 정도 감각이나 머리로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감각적인 육체적인 부분에서 네. 조금 습득력이 어린애들보다는 못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머리가 이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빡 끊기보다는 빵 그냥 자연스럽게 빵 빵 로봇 같았어요. 아. 네. 너무 끊어서 치는 것보다. 네. 네. 근데 그게 일관성이 있으면 좋아요. 일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예, 나 이렇게 쳐볼까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네네 다시 한번 했어요. 자, 이 느낌 그대로 이제 8분표로 쳐볼까요? 빰빰빰빰 지금 좋아요. 많이 좋아졌는데요? 사실 상관없어요. 저에게도 이런 연습 안 해도 쭉쭉 느는 능력이 있으셨겠네요. 선생님, 저는 지금 0에서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걸 지금 에이 그래도 몇 시간을 연습해도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시작점이나 뭐 이런 위치가 다르니까 여기 갈 때 처음에 빵 이렇게 여기 템포 맞춰볼까요? 4분표 먼저 가볼게요. 빵 빵 빵 4분표 그렇죠. 8분표 빵 지금 좋아요. 팔 사용을 조금 덜 하시면서 네. 손목을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손가락도 살짝 추가가 돼가지고 소리도 건강하고 네. 말레 끝이 보면 지금 움직인 동선이 딱 일정하고 고르기 잘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헤드 작업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저기만 가면 사람이 흥분해요. 아니 근데 네.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게 0단계니까 사실 0단계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고 잘 뽑으셨어요.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만 오면 이렇게 몸이 뻣뻣하게 부르면서 저희 학교 이제 이분 저희 학, 제 선배인데 저거 네. 나이는 어린데 선배거든요. 네. 이분이 낸 책이 있어요. 이제 TV에도 나왔던 친구인데 네. 그 악기 무슨 나는 그 밴드? 무슨 경연 밴드 프로그램 나 많이 있었죠. 8강인가 16강인가까지 갔던 제 선배인데 네. 선배님께서 이제 만들어놓은 앙상블 책이 있어요. 기초적인 타악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아니 타악인데 악인데 타악기에 뭐 이제 배운다는 그, 느낌 그쵸 그쵸 타악으로 이제 책을 읽기 한 거죠. 네 어, 대단한 분이네. 네 이 책도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메이저 한 다섯 개 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C메이저 한번 해볼까요? 특히 다행입니다. 그 이제 아 저 뭐라 해야 될까요? 저기 좀 과장된 에너지가 많이 사라져서 좋아요. 그런 말은 즉시 하루 이렇게 네. 과장된 모습이 많이 좋아진 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좀 정갈해지고 네. 깔끔해졌는데 치는 모습이 근데 아직도 좀 뚝딱이의 모습은 여전히 네. 네. 아, 제가 치는데 귀는 제가 듣고 있잖아요. 네. 방금 정타를 못 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 때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메트로놈을 키고 할 거거든요. 예. 네. 이따가 가시기 전에 휴대폰 어플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메이저 가겠습니다. 지금 치실 때 보면 한번 틀리면서 쳐보고 나면은 네. 길이 보이거든요. 네. 아, 이 메이저 지금 치다 보니까 얘가 두 개 올라가고 얘가 두 개 올라가는 거야. 네. 근데 얘가 두 개 이게 내려간 건지 이게 올라간 건지 네, 그게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올라갈 때 다른 느낌이고 내려갈 때 또 다른 느낌 나잖아요. 근데 얼핏 뭔가 그림은 완성이 됐어요. 네. 한번 틀리고 나니까. 네. 네. 지금 이렇게죠. 네. 쳐야 되겠다. 이 모양이죠. 네. 이 모양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약간 그 수학에서 틀리고 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오답노트. 오답노트 하듯이 네. 네.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네. 설명까지는 못해. 이 메이저. 이 메이저. 네. 이로 시작하는 메이저로 일단 해석을 했고. 네. 그러면 대충 그러니까 상대 음감까지 있으니까 그냥 몇 번.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계속 근데 플랫 아닌가 계속 혼자 그 생각하다가 틀린 지금 보시면은 네. 올라간 게 흑건이 얘네 둘이죠. 네. 지금 근데 샵인지 플랫인지 보면 먼저 네.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리까리 해갖고 플랫의 시작은 뭐죠? 플랫의 시작은 C. 그쵸? 네. 근데 지금 C가 플랫에 붙어있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그럼 샵이구나. 샵은 파부터 시작이죠. 파샵. 근데 파가 붙어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가 붙어있다. 파샵 도샵? 예. 파샵 도샵 파도 솔레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E 메이저가 되는 거죠. 어.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었으니까 일단 네. 플랫은 아닌 거고. 그런데 만약에 네. 흑건이 다 이미 내려와 있어요. 네. 올라가 있어요. 혹은. 올라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돼 있다. 네. 올라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만약에 D 플랫 메이저다. 이미 제가 플랫이라고 말했죠. 네. 그러면은 플랫 계열의 음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D 플랫 그냥 여기서 시작해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얘를 한번 치면은 네.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 쳐봤는데 이게 왜 오답노트를 할 때 왜 D 플랫이 되지? 라고 했을 때 네. 간단해요 이것도. 샵 계열은 파도솔레라고 했잖아요. 파도솔레. 네. 파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파가 지금 내추럴이죠. 네. 네. 샵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플랫 계열이고 플랫 계열에서 시 미 라 레 솔 하고 나서 네 개 내려야 되죠. 네. 딴딴딴딴. 그래서 D 플랫이다. 네. 그래서 D 플랫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지금? 네. 네. 도도 내려와 있잖아요. 네. 도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파도 파도가 샵이면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그러면은 당연히 플랫 플랫인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얘다 이렇게 되죠. 얘는 시도 내려와 있고 샵도 네. 파도 내려와 있고. 파도 내려와 있는. 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거 둘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시미라르 솔 시. 이거 시잖아요. 그렇죠. 네. 시미라르 솔 도 파 마지막에 도 파까지 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맨 마지막 가면은 샵 계열이나 플랫 계열이나 어차피 겹쳐요. 마지막. 네, 마지막에 겹치는 네. 거는 봤어요. 시미라레 솔 도 돈데 플래시부터 해야겠죠. 네. 그래서 얘는 흑건이 여기이기 때문에 네.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계산을 할 때. 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했을 때 딴딴딴딴 내렸어요. 네 개를. 파. 네. 그러면 플랫 계열이기 때문에 네 사 사 네 개를 내려서 계산해야겠죠. 으뜸은 터질 때. 네. 라고 되는 거죠. 네. 시미라레 시미라레 솔 도가 됐기 때문에. 계산 이런 식으로 하고 네 개 내리고 반음 올리고가 플랫하고 샵 기본이었는데 네. 저번에 알려주신 거. 아 그러면은 A 플랫 가보겠습니다. A. 해석 되셨나요? 해석이 그 뭐야 라 그 A 플랫이라고 그렸으니까 네. 라에서 플랫 내린 게 얘인데 그쵸. 한번 쭉 훑었는데 파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 계열인 거고. 네. 그러면 그렇지 라샵 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얘로 시작하는 플랫인가요? 여기서 저도 옛날 생각해 보면은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런 네. 게. 제가 말씀드릴 때 네. A 플랫 메이저를 해보라고 하면은. 네. 그냥 A 플랫 자체가 으뜸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그 역행으로 지금 계산을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네. 이도 그래. 하나, 둘, 셋, 넷, 됐죠? 네. 시작 지점부터가 숫자를 쓰기 때문에 1, 2, 3, 4 여기까지 왔죠. 네. 그러면은 시, 미, 나, 레,
그러면은 플랫이 4겸 탔다라는 걸 찾으셨죠? 어, 네. 그리고 다시 뜨거움 찾을 때 내리면 되지,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A 플랫이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네. 플랫이 A 두 개만 붙어 있기 때문에 플랫은 말 그대로 반음 내리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칠 필요가 없죠. 네. 나머지 것만 치면 된단 말이죠. 그죠? 하고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아, 이 네 개짜리 무지하게 헷갈리네. 계속 얘를 치고 싶어 갖고. 그럼 A를 한번 해 볼까요? A 메이저. A 메이저. 네. 파파파도솔 순으로 세 개가 들어간 샵 메이저 같아서 그쵸? 네. 아주 완벽해요. 근데 제가 지금 A 플랫을 내주고 난 다음에 네. A를 했죠. 네. 이게 팁이 뭐가 있냐면은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가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메이저를 다 치셔야 돼요. 마이너 코드도 쳐야 되고 네. 세븐도 쳐야 되고 그쵸. 서스, 서스 2, 서스 4 뭐 다 쳐야 돼요. 어, 맞아요. 네. 그걸 연습하실 때 네. 지금처럼 뭐 F 시작해서 막 플랫 먼저 하고 그다음 샵게 올라가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 금반대를 맞는 거 다 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때 네. 팁이 뭐가 있냐면은 네. A 플랫 시작하죠. A 플랫은 A로 한 단계 올라왔잖아요. 얘가 갔던 그 길에서 반틈만? 반틈만 다 올리시면 돼요. 반틈만 올리면 이게 근데 그렇게 보면 저는 보이지만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뜻도 있다. 뭔 개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기타 칠 때 네. 진짜 그 거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번 자리를 익히고 나면 네. 그냥 옮겨지면 걔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플랫이고 샵이거든요. 네. 반틈 올리면 맞아요. 반틈 올리면 샵, 반틈 내리면 플랫이란 말이에요. 딱 그 개념. 딱 그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쉽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게 F 메이저다. F 메이저랑 G 플랫이다. 이거 두 개를 만약에 바로 조를 바꾸면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F 메이저의 네 개 음은 이렇게 되죠. 네. 딱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근데 여기서 반음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G 메이저로 가겠다. 네. 반음씩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똑같이 반음씩 올리겠다. 솔샵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죠. 네, 아 이거 봐야 돼. 네. 맞아. 아, 맞아. 네. 내가 맨날 기타에서만 이걸 보는 게 아니야. 맞아. 봐야 돼. 이것도 약간의 좀 아, 그 그림이 아직 이게 저는 선생님 아직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보일 것 같은데. 지금은 한옥타운만 하시잖아요. 네. 이게 건반이다 보니까 이게 딱딱 떨어지게 안 떨어지잖아요. 여덟 개 네.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곱 개 음이죠. 일곱 개 음이니까 폴스 음이다 보니까 왼손으로 시작했는데 여기가 오른손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또 왼손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까 레 처음 시작할 때 레를 칠 때는 오른손으로 쳤는데 여기는 왼손으로 쳐야 되고 그러겠네요. 이게 손이 계속 바뀌어요. 네. 옥타브 올라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옥타브를 치셔야 돼요. 아. 그래야지 항상 어디 가서도 왼손 오른손이 항상 교대해도 헷갈리지 않거든요. 무조건 바뀌니까 그걸 익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익혀야 되는데 지금은 네.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하옥타브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G를 한번 해볼까요? 아! G는 말고 B 해볼게요. B. 네.
백건에 어떤 음정을 지셨나요? 백건이요? 네. 미파에서 계속 헷갈려갖고 미파를 계속 건드렸어요. 딱 이게 올라가는 거 이게 있는 건 다 알았는데 이게 7대 되니까 사람이 다. 아, 그렇죠. 네. 이 그림이 자체가 내려왔는데 순간 헷갈리는 거죠. 아 근데 그림이 중요한 게 제가 지금 피아노를 거의 그냥 위치 감각을 기억한 곡들만 칠 수 있다 보니 그걸 여기로 갖고 오니까 못 치겠더라고요. 다른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들도 말이 보면 건반이 안 보인다요. 지금 너무 넓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니까. 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피아노 가면은 안 집혀요. 신기해. 네. 아 근데 좋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손에 있거든요. 네. 아 그냥 A 플랫은 뭐다. 그림이 그냥 그려져 버려요. 사실 그걸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딱 선생님이 잘 찍어주셨어요. 지금 이대로만 하시면 금방 돼. 네.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2옥타브 올라가는 거 연습하실 거고. 네. 2옥타브 다음에 연결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C 메이저를 하셨다면은. 왜 이까지 올라왔냐면은 손 때문에 그래요. 바뀌는 손 때문에. 그리고 메트로놈 틀어놓고 맞춰서 연습해야 되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메트로놈에 정확하게 딱 안 떨어져요. 아,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박자에 딱 맞거든요. 4분의 4 박자가 딱 맞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반응으로 코드. 그 다음 아르페지오. 16분음표 아르페지오죠. 방금 3년은 아르페지오고. 네. 이렇게. 아, 이러면은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도 지금은 머리로도 다 보이죠. 머리랑 눈이랑 그냥 그림이랑 다 돼요 지금은. 근데 어릴 때는 저는 머리로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냥 시각화된 요령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와 근데 방금은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어릴 때 이제 선생님이 이거 C 메이저야 해놓고 다음은 F 해와 라고 했을 때 저는 F가 뭔지도 모르고 C가 뭐니 가나다라 마마사 장조 단조 이걸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냥 한번 들려주고 이렇게 와라고 했을 때 C는 쭉 치면 그냥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 그대로 이 음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음의 간격 그대로 다른 걸 여기서 시작해서 그걸 다 적용해서 그냥 한 번에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이저인지도 모르는데 그 메이저의 간격을 다 정확하게 다 맞췄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귀랑 시각, 네. 시각화된. 시각화. 네. 그러니까 귀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림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귀도 뚫려 있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를 가면은 마이너도 되게 익숙한 소리거든요. 조금 그 단조죠. 조금 우울한 조금 분위기가 되죠. 라투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라투라고 뭐죠? 라시도레미파솔라? 아니면 라시도레. 그러니까 마이너 스케일이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배우는데 단조 스케일은 C 메이저의 관계 단조가 이제 A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단조도 이제 종류가 세 개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건 이제 자연계, 내추럴. 내추럴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 같은 경우는 방금 같이 A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A 메이저에는 플랫이나 샵이 아무것도 없어서 C 메이저에는 플랫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에 갔을 때 자연계로 치면은 올라갈 때도 아무것도 없고 내려올 때도 아무것도 없고 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클래식 쪽에서 칠 때는 올라갈 때는 붙여야 돼요. 6, 7음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샵돼 있어야 돼요. 1, 2, 3, 4, 5, 6, 7, 8, 빡빡빡빡빡빡 내려올 때만 자연 단계라고 저희는 배워요.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입실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실용 음악으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클래식에서의 한 세트는 방금 보여주신 거죠? 네, 자연계 쳐봐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올라갈 때 상향할 때는 6, 7음에 샵을 붙여준다.
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할 때도 만약에 귀가 안 뚫려 있으면은 같은 C 메이저 칠 때도 마이너로 쳤을 때도 이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마치 뭔가 아라비안 나이트 소리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뭔가 들은 메이저의 느낌은 아닌데 이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귀가 안 뚫려 있으면 이게 마이너인지 세븐인지 뭐 이게 귀가 뚫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을 많이 해서 아, 메이저는 이런 느낌이구나. 네. 마이너는 이런 느낌이구나. 가 이제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많이 쳐요. 네. 자,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다. 아, E 메이저 갈게요. 아, E 메이저 했나요? E 메이저가 12이니까 미로 시작하는 거. E 플랫으로 가겠습니다. E 플랫이요? B 플랫이요. B 플랫이요? 네. 플랫이 뭐가 되죠? C역 B요. 네. 지금 확실히 약... 엉키는구나. 두 바퀴를 도니까 엉키네. 네. 더블을. 근데 시작하실 때 왼손으로 시작하는 게 네. 내려왔을 때도 편할 거예요. 왜냐면 하행할 때 네. 오른손 왼손이 교차가 되면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왼손으로 시작하면은 이 하행할 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메이저 아니 저기 스케일을 할 때는 왼손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왜... 상행할 때 왼손 시작, 하행할 때 오른손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네. 대체적으로. 다는 아닌데 네. 확률적으로 보면은 손이 꼬일 확률이 좀 적다. 네. 올라갈 때 왼쪽, 내려갈 때 네. 오른쪽. 네, 피아노에서 네. 굳이 저음 부분을 오른손이 편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죠. 아, 그런 개념이랑 똑같아요. 네. 지금 이제 메트로놈 어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숙제로 다음에 하실 거 알려드릴게요.